자, 이제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 달 임수로를 만나서 지장간에서는 무토가 이 개수에게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 기간입니다. 환경 자체가 이제 곧 다음 달이면 개해월로 넘어가잖아요? 해수가 바닥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큰 환경을 만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환경 자체가 나에게 흥 좋게 지려는 흐름으로 가기 시작해요. 물론 그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또 천간에 뜬 개수, 임수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술, 해, 자. 여기서 자수는 바로 비견이죠. 이 비견이 격각이라는 뜻은 주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이 관계들이 복잡다난한 시기다. 특히나 음간에 이 개수의 상황이 퇴지 환경에 놓이거든요. 임수로를 맞아서 활동성이 다소 위축이 되죠. 환경은 좋아지는데 내가 움츠러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금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안 된다는 거죠. 복잡하다. 삼각관계, 사각관계처럼 복잡하다. 그러나 이번 달만 지나면 이번 달만 지나면 개해월이에요. 해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큰 환경과 큰 활동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게 지나가지는 않겠지만 이번 임수로를 끝으로 개수분들이 조금 멘탈이 강해지고 감정의 증폭은 천간 글자들 때문에 계속 나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이번 상황 을모, 식신, 술에서 이 술어를 만나서 인묘가 되고 그다음에 병화정재 이것도 부호가 되고 그다음 무토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정관인데 인묘가 돼요. 그러니까 식재관에서 가장 중요한 정관도 인묘가 되니까 재성도 입고가 되고 식신도 인묘가 되고 재관, 식상이, 식재관이 모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쪼그라들잖아요. 쪼그라든다는 것은 좀 복잡하다.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마음과는 다르게 활동성 자체가 좀 방해가 많다. 임수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죠. 이게 음간이다 보니까 환경은 무난해요. 사건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냥 관망하시면 되고 지켜보시면 되고 즐기시면 되고 다음 달 11월 초부터 시작되는 달이 이제 나에게는 환경이 확 넓어지는 환경이 들어오니까 활동도 큰 활동이에요. 작은 활동도 아니고 이제 좀뭘 해볼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바로 직전 달입니다. 즐기시면 됩니다. 혹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난 날짜별로 알고 싶다. 이거 필요 없다. 날짜별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후원자 1등급으로 가입하시면 디테일한 일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